전날 마감 이후 전해졌던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시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정에 시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지난 7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광저우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둥성의 광저우 일대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중인데 어제는 추가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공장 또한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은 광저우시의 첨단 기술 산업 개발구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광저우 개발구와 LG 디스플레이가 3대 7의 비율로 합작한 공장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경기 파주 공장과 함께 현재 LG 디스플레이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양산 체제에 돌입한 8.5세대 OLED 패널을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원판 글라스 기준으로 최대 월 6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파주에서 7만 장 정도 매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13만 장 정도 월 최대 기준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OLED 패널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오히려 모니터에 들어가는 LDC 패널의 구매율이 낮아지고 있죠. 이를 놓고 현재 연간 20만 장의 LCD 패널이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광저우 공장에서 생산하는 LCD 패널의 공급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저우 공장에서 LCD 패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전망까지 전해졌는데 어제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오늘 주가에 그대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건전자 관련해서 기업들의 현재 입찰 단합과 관련된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총 8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샘과 NX, 넥식스를 포함해서 현재 8개 회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8개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될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무려 1조 3천억 원대 담합을 혐의했다라고 포착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통상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서 수사에 먼저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로 담합이 확정될 경우 법적 책임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동시에 있는데요. 초반에만 해도 총 9개 업체였다라고 합니다. 당초 수사망에는 현대 리바트도 올랐지만 담합을 사전에 자진신고했기 때문에 이번 형별에서는 감면 대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번에 셀버스 AI에 자기 주식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벌집 막내알들과 블랙의 신부 등 킬러 콘텐츠를 앞세워서 작년에 최대 매출액 1,800억 원을 돌파했던 위즈윅 스튜디오가 이번에 셀버스 AI에 자기 주식을 매각하는데요. 주당 가격은 14,790원, 총 83,864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 매도 금액이 12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021년부터 셀버스 AI와 기술적 시너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에는 셀버스 AI 그리고 또 다른 AI 전문기업인 메라커와 세계사 간의 AI 기반 디지털 트윈 공동개발 사업 전략 협약식을 촉진하면서 신규 사업 공동 추진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다각화해서 BM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매출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이번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위한 용지매매 계약 체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은 산수산화 리튬 전공정을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신청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허가 신청이 나지 않아서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결국 용지 매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결국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수산화리튬 양산을 위해서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총 1,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80명의 신규 고용 창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새만금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할 시설은 수산화리튬 고도 정제 기술을 이용한 리튬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 공장인데요. 이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원재료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하이드로 리튬이 생산하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국내외 2차 전지 업체들에게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튬 2차 전지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고 또 리튬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알린 기업들 관련해서 어느 주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장 출발하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